소변 볼때 아랫배는 뻐근하게 아프고요. 옆구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열이나 오한은 없으세요? 네, 열이나 오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신체 센터를 할 텐데 등 쪽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쿡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조현정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선화입니다. 일산백병원 조형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편인 방광염과 신우신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의사, 환자 역할극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지 보시고 어떤 진단명일지 정답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네, 어제부터 소변 볼때 아프고 소변이 붉게 나왔습니다. 혹시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싶진 않으세요? 아, 네, 소변을 본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또 가면 찔끔 나오면서 잔뇨감이 계속 있습니다. 혹시 아랫배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소변 볼때 아랫배는 뻐근하게 아프고요. 옆구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열이나 오한은 없으세요? 네, 열이나 오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신체 센터를 할 텐데 등 쪽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실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교과서 읽듯이 증상을 바르게 잘 설명을 해주시나요?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줌소태 났다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자주 보고 싶고 뭐 빈뇨가 있고 소변 봤는데 뭐 개운치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소변이 붉게 나온다 해서 이제 사진 찍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해부학적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은 그림처럼 양쪽 옆구리에 있는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양쪽 옆구리 등 쪽에 갈비뼈 끝나는 부분에 콩팥이 위치해 있는데 이 콩팥에 염증이 심하게 되면 해당 부위를 쳤을 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감염 경로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도 근처에는 여성의 경우 질과 항문이 인접해 있는데 장내에 상지하고 있는 대장균이 회음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요도를 통해 역행으로 올라오게 되면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염증을 유발하면 방광염, 더 위로 상행해서 콩팥에 염증을 유발하면 신우신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침범하는 세균의 종류와 방식이 다양해서 혈액 내 세균이 도는 균혈증으로 인해 요로계로 세균이 유입돼서 요로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소변줄과 같은 이물질을 거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로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혹시 기저질환으로 당뇨는 없으신가요? 아, 네, 당뇨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 당뇨가 있으면 요로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 왜 취약한 거죠? 당뇨가 있으면 소변에 이제 당이 빠지면서 소변 내에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혹시 이전에 이런 증상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2, 3년 전에도 소변 볼때 뻐근하게 아픈 통증이 있어서 항생제라고 들은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제 비데를 자주 사용하시거나 질세정제를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질세정제나 비데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질내에는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있어서 질내 산성도를 유지해서 여러 세균에 의한 방어 효과를 갖게 되는데 질세정제를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이러한 방어 기능이 약해지면서 요로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데의 경우에도 대변을 잘 닦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 대장 쪽에 있는 균이 요로계로 침범해서 요로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성관계 후에 더잘 생기는 것 같은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배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검사를 진행해야 되나요? 우선 요로 감염 확인을 위해서 소변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농뇨나 세균류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소변 배양 검사에서 어떤 균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항생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항생제 쓰신 적이 있고 당뇨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항생제로 변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생제는 얼마나 복용하면 될까요? 방광염의 경우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를 제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서 세균을 배출을 하게 되면 요로감염 재발에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증상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소변 볼때 아프던 것도 나아졌고 이제 빨갛게 나오던 것도 다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소변 검사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잠깐 제가 환자분의 소변 검사 결과를 직접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 시험지법을 이용을 해서 스틱에 소변을 묻혀갖고 색 변화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혈액이나 단백, 아질산염, 백혈구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추가 분석을 해서 백혈구, 적혈구, 세균, 요결정체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 것을 시사하는 백혈구 또한 많이 관찰되고 있고요. 요로감염의 흔한 원인균인 장내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특징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아질산염이 이제 퍼지티브로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장내 세균에 의한 요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 배양 검사도 시행을 했는데, 소변에 보이는 균을 배지에 키워서 균의 종류를 확인하고 어떤 항생제에 잘 반응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대장균이 동정이 됐고, 각종 항생제에 모두 반응을 시켜봤을 때 모두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소변 검사 결과에서 세균류가 보이고 이와 동반된 혈류와 단백류가 있습니다. 또한 소변 배양 검사 결과에서 이전에 제가 처방해드린 항생제의 감수성 있는 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균이 나왔나요? 결과에서는 대장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변에 사는 균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제 해부학적 구조상 요도가 짧고 항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에 취약한 편입니다. 우선 항생제는 10가지 복용하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수분 수치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수분 수치를 충분히 하게 되면 이제 균의 역행성 이동을 막게 돼서 요로감염이 잘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비데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변을 앞에서 뒤로 닫고 안전하게 처리한 후에 비데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변을 장시간 참는 것도 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는 배뇨를 하시면 요로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크랜베리 주스나 유산균이 요로감염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유산균이나 이제 크랜베리를 복용하게 되면은 요로감염 재발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 충분한 결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이런 증상이 다시 생길까 봐 무서운데 항생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갖고 있다가 증상이 생기면 먹으면 안 될까요? 요로감염이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소변검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항생제를 소변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복용하게 되면 마치 소변검사에서 세균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유산균 발생을 높이게 됩니다. 이제는 요로감염이 잘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요. 요로감염이 이제 생기시면 안 되시니까 다시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진단명이 뭔지 맞추신 분 계실까요? 지금 상황극에서는 이제 급성 방광염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생활습관의 교정이라던가 주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면 예방을 많이 막을 수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질문과 답을 해보는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요로감염이 있어서 이렇게 내원하셨을 경우에 방광염의 경우 이제 항생제 며칠 먹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는 3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우신염이나 이로 인한 균이 피로 들어가는 패혈증 같은 것이 생길 때에는 11일에서 14일 이상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요로 돌이 있다거나 아니면 농양으로 이제 고름이 차 있거나 한 경우는 돌을 빼는 시술을 한다거나 농양을 배액하는 시술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훨씬 더 장기간, 수주일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데 자주 보는 것 때문에 이전에 방광염이 특히 걸렸고 이러면은 내가 방광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감별을 하면 좋을까요? 자주 보는 증상 말고 이거 외에 이제 배뇨통이나 혈뇨나 발열 등이 이제 갑자기 동반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단순 방광염을 의심하는 게 맞고, 소변을 자주 보는 그 증상 하나만으로는 방광염을 의심하기보다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경우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루에 8번 이상으로 자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소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자는 중에 막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뭐 근육이 약해졌다거나 신경이 손상됐다거나 혹은 약물 사용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비뇨기과를 방문을 해서 적절한 검사를 좀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다량의 물이나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혹시 그런 환경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닌지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변줄을 갖고 계신 가족분들이 있는 보호자분들 경우에 유로감염이 더 자주 생긴데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변줄을 제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신경인성 방광 등의 이유로 소변줄을 제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변백이 3분의 2 이상 차기 전에 소변을 미리 백해서 비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동할 때는 소변줄 삽입 부위보다 그 소변백이 아래로 놓이도록 위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침상 생활을 하시거나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소변이 진해지고 탁해지고 또 염증이 또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누워 계시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좀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색이 너무 탁해지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다던가 아니면 열이 나거나 하면 유로감염이 발생했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병원에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줄 관리도 중요한데요. 소변줄을 이제 정기적으로 잘 교체를 해야 되고 소변백 배수구가 열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소변줄과 소변백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폐쇄 생태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로감염에 대해서 상황극이랑 다양한 설명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킹콩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또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또 영상 제작이나 설명을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신장학회 유튜브 채널 내 신장이 콩팥콩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